의성 국민 여러분, 올해 설 명절 전후 가족과 지인 간의 모임 등으로 우리 의성에서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군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방역조치, 그리고 앞으로의 방역 계획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여 설 명절 가족 및 지인 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총 42명입니다. 오늘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의성군의 전문가 연석회의 결과 의성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의성군에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42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역학조사를 강화하여 호흡기시설 감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봉양과 안평 지역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 연관성이 있는 군민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의성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별도로 봉양면 사무소와 앙평면 노인회 분해 주차장에 임시 선별검사소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오늘부터 두 지역에 대해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와 검사 기간은 금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검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총 6개 팀에 의사, 간호사 등 44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은 검체 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실시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병원 및 약국에서는 지역 내 병원 약국 이용자가 유 증상으로 진료 및 약을 조제 청할 경우 의성군 보건소 선별검사소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요양병원은 주 2회, 요양시설과 정신시설은 주 1회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요양시설 및 정신시설에 대해서도 주 2회로 선제적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의성군의 자가격리자는 144명이며 군에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으나 자가격리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가격리 중인 본인께서는 자가격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족들께서는 자가격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의성 군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타 지역에 살아가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타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지역의 모임도 당분간 연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힘을 합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면 우리는 터널의 끝을 빨리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백강우 의장님, 석환주 의사회 회장님, 양원철 약사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의장님, 의사회 회장님, 약사회 회장님께서도 코로나19 방역 관련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생생활이 변화는 물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을 위해 5인 이상 가족 간 모임도 자제하는 등 자체 방역은 물론 적극적인 방역 행정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휴 이후 확진자가 42명이 발생하여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전 국민 70% 코로나19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2월 말부터 1차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정부가 안전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접종 대상 전 국민이 모두 참여를 부탁드리며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여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예방접종 의료진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의사회장 서판주입니다. 작년 2월 21일 첫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2주 안에 집단 감염은 멈췄습니다. 앞으로 1주간이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신공항 유치에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모습을 코로나 퇴치에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약사회장 양원철입니다. 최근 의성군 내의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의 기본을 잘 지킨다면 이번에 코로나 확산 어려움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약사회도 방역 유관 기관과의 협조, 방역 수칙 홍보, 유증상자 선별진료소 진료 안내 등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모아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